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저희가 매일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면서 수익 함께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오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에 대한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포스코 그룹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포스코 DX,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엠테, 뭐 누차 언급했던 종목군들이 강한 상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또 포스코 퓨처 앤 포스코 홀딩스까지 또 오늘도 강하게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고,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 퓨처 앤이나 포스코 홀딩스에 많이 보셨을 거고, 대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나 공장 자동화로 엮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던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포스코 SPS에 대한 부분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는 부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제보가 빠르면서 또 넘어가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포스코 그룹에 대한 2차전지 소재 분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봐야 된다는 걸로 한번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2차전지 안에서도 공개 방송 때 얘기했던 내용들이 가장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뭐 리튬과 양극재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음극재, 뭐 전해질, 전구체, 여러 가지 또 비철금속 관련된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보면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얘기도 조금씩 나옵니다. 우리가 뉴스를 조금 살펴보신 분들은 6월 달에 나왔던 이 지속 가능한 배터리 법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봐요. 이제 유럽에서 배터리 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 재생원료 사용 제도에 대한 부분, 폐배터리 수거를 강화하겠다라는, 공급망 실사 규정 적용을 하겠다. 그 휴대용 배터리에 대한 핵심 광물 수거, 재활용을 장려하겠다. 에 대한 부분. 그것이 이제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배터리 법에 대한 부분이 6월 달에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부분 자체를 이제 포스코가 아무런 준비를 안 했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포스코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포스코에 대한 부분, 2차 전지 소재 분야만 이제 지배 구조를 떼서 보시면, 지금 이제 왼쪽에 포스코 아르헨티나가 아시다시피 리튬 관련된 부분, 포스코 필 바라 리튬 솔루션, 포스코 리튬 솔루션, 이건 다 리튬에 대한 부분. 그 SNNC, 이건 이제 니켈, 국내가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 니켈이 여기에 포함돼. PLSC,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GS 에코머티리얼즈, 이거 이제 2022년 합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포스코 HY 클린 메탈,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별표를 좀 해놓고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스코 퓨처, 양극재, 음극재. 이거는 이제 또 전고체 배터리하고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내용.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회사들도 재평가를 조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폐배터리가 단기적인 이슈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폐배터리는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좀 봐야 되는 조금 장기적 프로젝트라고 판단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폐배터리를 이용하는 부분도 리사이클링 하는 것도 생각보다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리튬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위험한 소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잘 이용을 해야지만 이제 위험 사고에 대한 부분을 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가 지금 업체들이 대단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이 폐배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몇 가지 안 된다고. 그런데 그중에서 한 군데가 포스코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그룹은 지금 현재 지배구조상도 그렇고 현재 중공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선제적인 부분으로 진출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 진출에 대한 부분의 베네핏이 지금 현재 시장에도 드러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 우리가 좀더 상세하게 보시면 요거를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주요 경영 활동.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요거에 우리가 폐배터리에 대한 내용이 여기 리사이클링이라고 여기 있어요. 리사이클링. 우리가 리튬 공정은 아실 거고, 니켈 공정도 아실 겁니다. 그럼 요 밑에 이제 리사이클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공정이라고 하나는 하공정이라고 합니다. 상공정은 뭐냐면 배터리에서 폐배터리가 생기면 여기에서 이제 블랙 파우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블랙 파우더라는 것은 이 블랙 파우더 안에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망간도 섞여 있고 리튬도 섞여 있고 니켈도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분류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하공정이라고 합니다. 하공정 아까 전에 봤던 그 포스코 HY 클린 메탈. 그 PLSC는 이거 폴란드에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여기 상공정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왜 포스코가 여기서 단서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왜 폴란드에 법인을 만들어 상공정을 하느냐. 결국 이제 유럽은 선진 시장이 있고 그 선진국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배터리 법에 대한 부분 자체 좀더 엄격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미리 선제적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상공정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 준공을 이루어냈고 올해 이제 정상 조업을 가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가동이 된다고 해서 뭐큰 성과를 보인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손발 맞춰보는 단계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왼쪽에 제 왼쪽에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포스코가 폴란드의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2월달에 뉴스 나왔던 것 중에 한 개가 포스코 HY 클린 메탈이 2월 공장 가동을 앞두고 210명을 채용했다라는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생산됐던 블랙 파우더를 가지고 와서 포스코 HY 클린 메탈에서 만들어내는 순도가 높은 리튬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리사이클링에 대한 공정들을 진행을 하고 그거를 그러면 어디로 보내느냐? 이걸 다시 포스코 퓨처엠으로 보내서 다시 쓰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이제 겪게 되는데, 그걸 이제 그림으로 조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가. 그러면 이 자동차에 폐배터리가 나오겠죠.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분쇄 공장을 통해 가지고 폐배터리를 자원화시키는데, 이게 이제 폴란드 법인이 하는 거예요. PLSC가.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나면 이제 블랙 파우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 파우더를 국내 이제 율촌 산단으로 넘겨가지고, 여기서 이 회사가 이제 포스코 HY 클린 메탈입니다. 이 공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니켈이 되고 코발트가 되고 리튬이 되고 망간이 됩니다. 그걸 이걸로 다시 한번더 리튬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배터리를 다시 쓸수 있는 배터리로. 이런 과정 자체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있던 것이 바로 포스코 그룹인 거예요. 그럼 현재 앞으로도 이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 이슈는 계속 되겠죠. 이슈가 계속 되겠죠. 왜냐하면 양극재는 음극재에 대한 수요가 뭐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성일아이텍이라든지 또는 포스코라든지 몇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는 반대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이번 주도 보면 2차 전지에 대한 순환매가 돌면서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또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도식화시켜서 보면 우리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에 있는 폴란드 법인을 통해 가지고 스크랩이 만들어 가지고 스크랩을 공급을 하게 되면 PLSC 여기 폴란드 법인에서 블랙 파우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에 있는 포스코 HY 클린 메탈로 가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전고체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이런 소재들을 다시 한번더 재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포스코 HY 클린 메탈은 국내 포스코와 중국 업체가 함께 합자회사를 또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포스코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PLSC에 대한 부분도 미리 포스코가 선제적인 준비를 해왔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포스코 HY 클린 메탈에 대한 부분도 미리 준비해 왔던 과정들이니까 저는 현재 당분간은 이 포스코에 대한 재평가는 이어질 수 있다. 오늘도 지금 포스코가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나면서 신고가를 또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기대를 했던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보고,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이제 55만 5천 원. 저희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했던 것도 이제 4월 달이었는데 이미 이제 30% 이상 오늘까지 한 40% 가까이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지금 현재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 앞서서 이제 하단에 있는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40만 원대 전후에서 매도율이 대단히 낮게 나타났던 것을 확인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월봉으로 보면 제가 중요한 위치를 하나 잡아드릴 텐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 43만 원 밴드가 있습니다. 43만 원. 이 43만 원 밴드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항이 그만큼 강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이 구간 자체가 이제 다중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 번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난데 그것이 이탈됐기 때문에 그 이탈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저항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저항 자체를 이제 돌파를 해내기 위해서는 뭔가에 대한 기업의 모멘텀이 바뀌어야지만 돌파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앞서서 이제 서현유아라는 기업을 잠시만 보자. 서현유아라는 기업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기업. 그래 지금 이제 서현유아 같은 경우에도 다중바닥을 형성했던 구간이 이제 11,500원, 12,000원 밴드를 중심으로 해서, 자, 이 자리를 현재 돌파를 해버리니까 두 배까지 금방 올라와. 그죠?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돌파가 대단히 어려운 그 43만 원짜리를 현재는 돌파를 했다고 봐요. 그럼 그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55만 원까지 쉬지 않고 다이렉트로 지금 그냥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가. 오늘도 시가는 빠진 출발했어. 빠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뽑아냈다는 것은 당분간은 지금 모멘텀이 대단히 많다. 뭐 한간에는 지금 엑슨모빌도 리튬에 대한 생산을 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소재에 대한 중요도는 앞으로도 이슈가 될 수밖에. 거기에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도 폐배터리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이 포스코 그룹. 그중에서 포스코 홀딩스도 충분히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포스코 엠텍도 신고가를 형성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재평가를 받으면서 오늘도 4%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포스코 DX도 이런 포스코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을, 제반적인 부분을 다 지원을 해주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DX다 보니까 재평가를 받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도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계약권의 후반기에도 계약권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재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 지금 현재 이런 포스코 그룹주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시 다 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제 포스코 홀딩스는 과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아직까지 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다음 주 그리고 다음 달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60만 원 이상까지는 단기간에 오를 수 있는 구간 될 거라고 보고, 뭐 미리 어떤 가격대까지 갈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밑에서부터 꾸준하게 재평가를 말씀드렸던 만큼 어느 정도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은 주가가 바뀔 때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도 빠졌을 때 포기하면 안 된다. 힘들어도 들고 가셔야 된다. 라고 지금도 유튜브 영상이 있죠. 그만큼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포스코 그룹이 바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포스코 그룹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거기에 따른 모멘텀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포스코 그룹이 실적 발표에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 있는 것은 2차 전지에 대한 평가를
현재는 새롭게 받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2차 전지 기업으로서에 대한 재평가 기대해보자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포스코 HY 클린 메탈이나 PLSC 또 기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이런 부분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5월달도 한국인의 TV 그 많은 분들 중에서도 제가 5월달 1등, 6월달 1등, 상반기도 베스트 파트, 2분기도 1등을 찾아주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자료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